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저희가 요한계시록 중에서 특별히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2장 3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일곱 도시입니다. 그 도시들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을 말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 교회이기도 하지만 일곱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듯이 뭐 일곱은 모든, 완전 이런 숫자지요.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있는 교회들을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또 예표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을 보면 일정한 어떤 패턴 또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시작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만나게 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묘사가 되고 두 번째는 그 각 교회의 영적인 상태들이 묘사가 됩니다. 영적인 상태들이 묘사가 되고 세 번째는 칭찬이 나오고 네 번째는 책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칭찬과 책망은 대부분의 교회는 다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차이가 칭찬, 책망이 나오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에 따른 경고가 나오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약속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들에겐 이렇게 할 것이다. 예.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일곱 교회에게 이렇게 나눠 보내신 묘사들을 다 모아 보면 1장에서 요한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습이 완성이 되지요. 또각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다 모아 보면 일곱 교회를 모아 보면 마지막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지요. 어떤 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계시를 담아내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또 어떤 한 교회도 모든 예수님의 약속을 다 받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교회들이 함께하고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서로 존중하고 또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될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담아낼 수 있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뭐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한 부분의 몫을 맡았을 뿐이지 우리가 모든 걸다 알고 있을 수 없고 모든 약속을 다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들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 될때 모든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교회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고, 자,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던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올라간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한 20에서 30만 정도 됐었고요.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도시였다 그래요. 서머나가 가장 아름다웠던 도시였습니다. 또 이것은 호모의 출생지로도 알려져 있고 과학과 의술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시면 되고, 중요했던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종교적으로 이교 문화와 그 종교의 집합처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을 이해할 때 두 개를 이해해야 되는데,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서머나 교회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유대인 그 거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왜 중요하냐면 크리스천들이 살기에 그렇게 좋고 우호적인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핍박은 두 군데로부터 왔죠. 초대교회 핍박은 크게 두 군데로부터 오는데, 하나는 황제로부터 오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오는 그 핍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러면서 뭐 이단이라고 하고 뭐 이런 비방이 있었는데, 이 두 개가 다 만나는 장소가 서머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함들이 있는 도시였고, 동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오는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비방도 아주 심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늘 핍박과 궁핍 속에 살아야 됐고요. 많은 순교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사도 요한의 가장 뛰어난 죄자였고, 초대교회 아주 유명했던 교부였던 폴리카비, 사실 순교한 것이 여기 서머나죠. 폴리카비 그 교부가 순교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폴리카비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순교하셨는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폴리카비의 마지막 유언으로 유명하게 남아있는 얘기죠. 주께서는 평생에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번역할 때 생명의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면류관이거든요. 그래서 개역개정 말고 그전 성경을 보면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원어에도 보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언과 이 폴리카비의 순교가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카비의 마지막 유언은 서머나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어떤 로고가 됐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그래서 이름을 붙여본다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면 살아있는 교회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게 타이틀을 붙인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또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교회. 자, 그것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또 다음 주에 살펴볼 이제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싸우는 교회죠. 전쟁하는 교회. 그에 반해서 이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그게 그냥 이 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슬로건? 뭐 대표하는 그런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그것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서머나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칭찬만 받았고 책망이 없습니다. 오직 칭찬과 약속만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어찌 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교회의 그런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제일 짧아요. 책망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딱 네 절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읽어보시면. 다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짧아도 여섯 일곱 절, 길은 거는 한 12, 13절 정도 되는데,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딱 네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역설적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본질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설명해야 될 많은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다양한 부속기관이 있고 복잡한 수식어가 있고 그래야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래서 내가 너를 칭찬하신 이유는 뭐
그 칭찬받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 많은 수식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역도 많았고 뭐도 많이 했고 이것도 어쨌고 저것도 어쨌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딱 하나 가지고 칭찬하셨는데 뭐예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께 칭찬받는 교회의 본질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딱 하나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충성이에요. 충성.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다 군더더기야. 그 나머지는 다 군더더기예요. 충성. 그래서 오늘 이 충성에 대한 얘기를 살펴볼 텐데 사실 신앙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한 요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모두 사치고 군더더기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건물도 아니고요. 교회의 본질은 많은 사역도 아니고 많은 미니스트리도 아니고 많은 영향력도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게 하는 가장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뭡니까?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무슨 역할을 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사역을 크게 벌리고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딱 하나 보시는 거예요. 충성. 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군더더기입니다. 네, 그냥 생명 바쳐서 충성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서 벗어난 것을 그러니까 이것에서 벗어나서 자꾸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할 때 뭔가 우리 삶에 뭔가 우리 교회에 더하려고 할 때 팬시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것저것 더해요. 더 많은 성경 공부, 더 많은 훈련, 뭐 내적 치유, 관계 훈련, 아버지 학교, 리더 훈련, 선교 훈련. 뭐 훈련뿐만 아니라 사역도 계속 더합니다. 일터 사역, 지역 사회 섬기기, 자원봉사, 선교원, 뭐 교회 사역을 계속 확장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질은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게 나올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군더더기들이 자꾸 붙다 보면 잘못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을 가리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질은 뭐냐 하면 화려하고 많은 어떤 수식어나 많은 확장된 일들이 아니라 충성하냐는 거야. 오직 예수께 충성하냐는 거야. 변치 않는 한 마음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냐는 거야. 영원히 예수께 충성하냐는 거예요. 예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그 충성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충성되다고 하는 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충성의 원어를 보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뭐 히브리어도 그 의미가 같아요. 충성은 신뢰, 믿음하고 같은 단어예요. 신뢰, 믿음.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고, 쟤는 참 충성돼.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예요? 쟤는 믿을만 해. 쟤는 신뢰할만 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믿음.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 그리고 신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충성되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그 사람은 거기 따라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막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다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은 막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말하는데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전혀 또 다른 얘기를 해. 이런 사람은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황이 이렇던 저렇던 여름이든 겨울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황이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충성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충성은요 핍박이나 시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은가? 상황이 좋을 때야 누군들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그냥 좋아.
천안하고 풍성하고 아무 부족할 게 없어. 그럴 때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 문제는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떠냐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때도 풍성하고 평안할 때랑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충성은, 한 교회의 충성은 언제 증명이 되고 언제 나타나냐면 좋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게 완벽하고 모든 게 풍성하고. 그래서 욥기에 보면 사단도 고소하잖아. 에이, 그렇게 욥한테 다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뺏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항상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충성된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똑같이 일편단심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평안하고 풍성한 상황에서의 반응과 환난 가운데서의 반응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충성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풍성하고 좋고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때 감사합니다 뭐 예배하고 신앙 그런 건 여러분 충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충성,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이 모습은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충성되다고 칭찬하신 이유는 뭐냐면 로마의 핍박이 있었는데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로마가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어쩌면 죽이고, 폴리카 같은 경우에 죽였죠. 죽이고 했는데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이 나와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충성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 두려움으로 해서 마음 바꾸지 말고 마귀가 너희를 오게 던져도 주를 향한 일편단심을 변치 말고 유지하라는 거야. 마지막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마음입니다. 환난이 와도 일편단심, 핍박이 와도 일편단심, 시험이 닥쳐도 일편단심, 옥에 갇혀도 일편단심,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내가 어찌 주를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일편단심. 주님께서는 이 일편단심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어쩌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또 교회를 향한 사회의 혐오가 막 올라가고 있지요. 이런 때가 어쩌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진짜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두려움이나 혹시 우리의 어떤 염려 때문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른 반응,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에 간 다르게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일편단심, 똑같은 반응이에요. 주변에서 뭐라 그러던, 뭐 사회에 혐오가 있던, 어찌 됐든지 간에 똑같이 주님 앞에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충성이라고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네, 이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충성됨은요 맡기신 일에 대한 태도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신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맡기신 이가 말도 안 했는데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내 일이 아니라고 대충대충 하지 않는 거예요.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하든지 완벽하게 완수하겠다는 태도, 그것이 여러분 충성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항상 맡긴 자를 기쁘게 합니다. 충성된 부하가 있는 상관은 기뻐요. 충성된 보좌관이 있는 정치인은 흡족합니다. 충성된 목사가 있는 성도들은 행복합니다.
또 반대로 충성된 성도가 있는 목사도 역시 행복합니다. 충성된 직원들이 있는 사장은 행복합니다. 이 충성은 여러분 항상 맡긴 자를 맡긴 자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맡기신 것에 충성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충성은 큰 일보다는 작은 일을 맡겼을 때 드러납니다. 우리 성경 같이 몇 구절 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여러분 이 크고 중요한 일은 말이에요. 충성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크고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중간에 막 자기가 하기 싫다고 그만두고 이런 사람은 못 봤어. 그런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크고 중요한 일을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충성되게 합니다. 웬만하면 충성되게.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끝내면 뭐 자기에 대한 평판도 좋아질 것이고 또 이걸 제대로 끝내지 않으면 뭐 큰 어떤 피해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크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큰 일에 충성된 것은 맡긴 사람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일의 중요성 때문에 충성된 거예요. 맡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일의 중요성에 대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작은 일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을 놓고 보면 일만 놓고 보면 언제 그만둬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그만둔다고 해서 나한테 피해오는 것도 없고 이거 그만둔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비난할 사람도 없고 네, 심지어 그만뒀는지 잘 모르고 뭐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은 여러분 굳이 충성돼야 할 그런 필요가 없거든. 일만 놓고 보면 그런데 충성되다 그럼 왜 충성된 거예요? 일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큰 것에 충성된 거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고 일에 대한 태도야. 일에 대한 내 욕심이야. 그런데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은 일에 대한 태도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그것을 맡기신 분에 대한 존경과 그것을 맡기신 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충성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님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내가 뭔가를 이제 아랫사람한테 부탁하고 그럴 때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냐 하면 작은 것에 충성된 게 기쁘게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를 대하는 태도거든. 예, 큰 거 맡겨놨을 때야 뭐 당연히 하지. 예, 당연히 잘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큰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을 잘하는 건 그냥 충성된 사람이든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든 그냥 큰 일을 맡겨놓으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가? 정말 하찮은 일이고 그거 뭐 별로 그렇게 티나는 일도 아니고 그거 뭐 누가 해도 뭐 그냥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구의 운명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넣는 그거 그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네. 교회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교회는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딱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온 우주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줄 믿습니다. 네. 뭐 많은 영혼도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물론 그것도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요 뭐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크리스천이라면 전부 좋아하지.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나그네, 고아, 과부 한두 명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얘기는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 몇 번 말씀하셨어요. 가장 작은 소자 하나 얘기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이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주님을. 자, 마지막 때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교회는 복잡하게 이것저것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한 가지가 확실한 교회. 그것은 충성된 교회예요. 죽기까지 충성된 거.
이것 한 가지를 확실하게 가진 교회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일편단심을 지키는 교회, 어떤 시험 앞에서도 일편단심을 지키는 교회, 그리고 저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아무리 하찮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정말 모든 우주의 운명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는 교회, 충성. 이것을 우직하게 지킬 때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충성됨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성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옵니다.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 계시적인 지식에서부터 충성됨이 나와요. 자,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께서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두 가지를 계시하시는데 첫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거예요. 자, 처음이며 마지막인 분이래요. 예수가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이 계시를 가진 자에게는 예수가 전부란 뜻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계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내가 받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내가 받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어떤 계시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야.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 나에게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서머나 교회가 섬겼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예수님은 예수 말고도 다른 게 또 있는 옵션 같은 게 없어. 다른 옵션 없어. 다른 소원 없어. 다른 가치 없어. 다른 사명 없어. 오직 예수. 이게 서머나 교회가 알았던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예수 말고 다른 게 없어. 그냥 소원도 예수님밖에 없고 옵션도 예수님밖에 없고 뭐 사명도 예수님밖에 없고 그냥 오직 예수야. 이 순수함.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계시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처음이며 마지막인 예수냐? 너희가 소원하는 것은 뭐냐? 예수 말고도 혹시 또 다른 소원이 있냐? 아니, 오직 예수. 예수 말고 또 다른 목표가 있냐? 아니, 오직 예수. 내겐 예수밖에 없습니다. 충성은요, 이 계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계시로부터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이것저것 너무 많아요. 예수 말고도 소중한 것이 너무 많아. 예수 말고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너무 많고요. 예수 말고도 소원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예수 말고도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예수 말고도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예수 말고도 알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거죠. 충성은 여러분 일편단심,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야. 나눠지지 않는 마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수 말고도 혹시 너무 많지 않아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추구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중요한 것도 너무 많고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이러면 여러분 충성됨이 안 나와요. 마음이 계속 나눠지잖아. 물론 뭐 예수도 우리가 좋아해요. 예수님도 우리가 믿어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너무 많아. 그럼 여러분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 아니잖아. 예수님은 그냥 우리 인생의 절반을 차지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통째로 차지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있을 때 충성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야.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의 전부고 너희가 소망하는 전부고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부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서머나 교회는요 일곱 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에 예수밖에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 고백 가운데 예수밖에 없습니까? 부러운 것도 없고 소망하는 것도 없고 그냥 오직 예수님이십니까? 뭐 저도 부족해서 뭐 넘어질 때도 많고 또 예수님 말고도 뭐 이렇게 유혹될 때도 많고 그렇지만 제가 항상 돌아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아니 그 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정말 제 삶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뭐 소원하는 것도 없고 목회가 커졌으면 좋겠다. 아유, 그런 소원도 없고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아유, 그건 애시당초 포기했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 유명한 사람이 됐으려면 뭐 공부를 계속했지 뭐라 목사가 됐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예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계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뭐 신비한 환상 아니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예수가 전부인 계시, 예수가 알파와 오메가인, 예수가 시작과 끝인, 예수가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계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말고는 없어. 예수 말고는 떠오르는 것도 없고, 예수 말고는 원하는 것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그냥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계시가 임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충성되게 될 거예요. 아멘. 또한 두 번째 계시는 뭐냐면 죽었다 살아나신 이에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또 옥의 시험과 죽음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마음을 한결같이 지키는 거 뭐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왜? 환경이 두려우니까. 그때 두 번째 계시가 있었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이 계시는 우리 안에 있는 유혹과 연결되어 있는 계시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두 번째 계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한 계시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건 사실 이 두 가지거든. 유혹 때문에 나눠지든지 두려움 때문에 나눠지든지. 유혹에 대한 것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는 정말 계시라고 믿어요. 정말 계시라고 믿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예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지금 35년 지났는데 지금도 가장 재밌는 게 예수님이고 가장 재밌는 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고 가장 재밌는 게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 거고 다른 건 비할 게 없어. 비할 게. 물론 뭐 조그만 잔재미들은 있습니다. 뭐 제가 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기쁨, 예수님을 알아가는 재미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장 재밌는 거. 시간 나면 뭐 하냐? 시간 나면 저는 성경 읽고 기도해요. 정말. 하도 바빠서 제가 지금 그래서 지난주까지 제가 기도사역 했잖아요. 기도사역만 들어가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기도사역 가면은 거의 그냥 처박혀서 안 나오거든요. 아예 안 나와요. 집 밖으로 안 나오는데. 그럼 계속 뭐 하겠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한 달을 해도 두 달을 해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게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게 계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 계시의 영역이야. 그냥 내가 그렇게 재밌어야지 그래서 재밌어지는 게 아니야. 노력해서 재밌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 이거는요 그냥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냥 나도 이해할 수 없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계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 계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큰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밖에 없게 만들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계시하시면 예수밖에 없게 만들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게 왜 그렇게 재밌어요? 그것도 설명이 잘 안 되고,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이것도 설명이 잘 안 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거든. 그냥 계시야, 계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 계시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사실 성경은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저런 사람이 돼야 되고 여기가 시작점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결과예요. 다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지, 뭐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읽으면 충성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결론이지만, 예, 충성된 사람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충성된 사람 되고 싶지. 어떻게 되냐는 거야. 예.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또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과 경고와 약속과 사명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야.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예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계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왜 충성된 교회였냐고, 이 계시가 있었던 거야. 이 계시가 임한 거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계시가 임해야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살아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인 계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 가운데 처음이요 마지막인, 처음이요 마지막인 그 계시가 임했으면 좋겠고, 또 죽었다 살아나신 이에 대한 계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유혹에 대한 것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라면, 죽었다 살아나신 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두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고 환난과 핍박이 오면 이제 우리 안에 마음이 흔들리고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건가? 혹시 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혹시 죽는 거 아니야? 혹시 큰 손해보는 거 아니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아, 당연히 죽도록 충성하고 싶죠. 그러니까 누군들 뭐 얌생이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상황에 눌려버릴 것 같은 중압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일편단심이 흔들리고 충성이 깨지는 거죠. 자, 그런데 2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죽었다 살아나니거든.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는 줄 알아? 죽었다 살아나신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잃어버리고 빼앗길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내가 다 갚아줄 수 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흔들리지 않고 나를 계속 따라오면 손해볼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냐? 잃어버린 것을 다 갚아줄 수 있는 자야.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가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자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 계시가 있을 때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단순한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내가 예수님만 좋아해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거냐고. 안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Christ in me, the hope of glory.'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영광의 소망이시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전달하는 거지. 예배는 여러분,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그냥 교만하게 할 뿐이야. 지식은 여러분, 우리가 그 영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전하는 말씀, 이 말씀 자체가 머리에 여러분 가운데 차곡차곡 쌓인다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가운데 영이 전달돼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영이 전달돼야 돼요. 예. 이 예배를 이제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갈망하세요. 구하세요. 두드리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럼 성령을 주신다 그랬거든.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계시가 풀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구나.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계시. 이 변화는요. 저한테 하루아침에 일어난 변화였어요. 점진적으로 일어난 변화 아니에요.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그날부터 내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예수밖에 없어. 예수가 가장 좋고 예수가 가장 행복하고 예수가 가장 재밌고 하루 만에 일어난 변화. 순식간에 일어난 변화야.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아멘. 자, 그다음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 충성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충성된 교회에게 두 가지 약속하시는데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난파에서 넘어질 때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땅의 것을 기대할 때 믿음이 난파해요. 항상 그래요. 땅의 것을 뭔가 소망하고 땅의 것을 뭔가 얻으려고 하고 하여간 이 땅에 속한 것 그것이 뭐 돈이 됐던 건강이 됐던 심지어 목숨이 됐던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쥐려고 할 때요 믿음이 난파해요. 끝까지 충성을 지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늘의 것을 사모할 때예요.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할 때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정상적으로 우리의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늘의 면류관을 계속 사모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그 상급을 계속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충성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둘째 사망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도요 아주 단순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야. 교회가 칭찬받는 본질도 단순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고 복음의 본질도 단순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싶어 하고요. 이 땅의 윤리로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본질적으로 이 땅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결정적인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신앙이 난파하고 신앙이 이상하게 변하는 그 경우들을 보면요, 항상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복음이 복잡해. 복음이 복잡해. 당위성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어쩌고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그것은 그냥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여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적용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 안에 진짜로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단순한 거거든. 이 땅의 삶을 다 끝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건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갈 건가? 그거라는 거야.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그 실패하게 되면 또는 또 헷갈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난파하게 됩니다. 난파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왜 종처럼 섬기고 왜 죄수처럼 끌려다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이 땅의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땅의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실래요? 그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유일하게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은 딱 네 절밖에 안 됐어요. 뭐 길지 않았어. 복잡하게 이래서 내가 칭찬하고 저래서 네가 잘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했어요. 키워드 몇 개만 뽑으면요, 키워드 한 서너 개밖에 안 돼요. 키워드가 뭐가 있겠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예수가 전부다. 하늘 면류관이 있다. 지옥 가지 마라. 그거 다였어. 복음은 여러분 와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고 정말 아무것도 못 배운 뭐 그런 분들도 이해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아주 단순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냐. 그분께 죽도록 충성할 거냐. 이거 하나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하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이 각 가정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임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이 쌓이는 밤이 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좀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고 또 무릎 꿇으실 분들은 무릎 꿇으시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예, 주님, 성령님의 역사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다고 하였사온데 오늘 저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식이 쌓이는 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계시가 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마지막인
전부가 되는 계시가 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로 가득 차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부르시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